여기 프로 페스티벌 여기 주말 3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왔다가 먹거리 장터 지금 이렇게 한번 잠깐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 이 하늘 위주로 찍는 거는 혹시 얼굴 나올까봐 이렇게 하늘 위주로 찍습니다. 이 닭꼬치, 양꼬치 뭐 요래 돼 있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돼 있네요. 요 가격은 지금 4,000원 양꼬치. 아, 2,000원인데 지금, 예, 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예. 여기 양꼬치, 아, 양꼬치는 2,000원? 어, 양꼬치가 더 싸네요, 닭꼬치보다. 예. 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근데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예요? 오늘 끝날 때까지. 아, 10시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저녁 10시까지. 네, 요건 요렇게 따고 보니까 사떼라는 그 음식 같네요. 동남아시아. 예, 고맙습니다. 예. 파인애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요 색깔까지 노랗고 여름에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파인애플 걸 필리핀 가게 필리핀 갑니다. 찍어도 돼요 얼굴? 네. 얼굴 찍어도 돼요? 아니 여기 나오시면 멀리 싫어. 어, 너무 이뻐요. 예. 파인애플보다 얼굴이 더 이뻐갖고. 예, 고맙습니다. 아주 굉장히 맛있게 되어 있네요. 대화 자체가 인삼 튀김 해물 통파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본부의 허락은 다 받았습니다. 예, 아유, 맛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만 원씩 그렇게 하네요. 얼굴은 예? 가리봉동 주민자치. 아, 가리봉동 주민자치. 예. 네, 저는 예. 아, 그렇군요. 구로구. 저도 구로구 구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먹거리 장터에 족발, 순대, 떡볶이, 요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가격은 뭐 전부 다 5,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쌉니다. 여기 오셔서 오늘 저녁 10시까지니까 한번 드시고요. 이쪽에 뭐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고 다 있네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요 떡볶이.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먹거리 장터입니다. 프로 페스티벌. 여기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뭐 편육까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맛있게 꼬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양꼬치 보이네요. 아, 이거 다 허락 받았습니다. 저 본부에 이쁘게 해서 올릴게요. 요 오늘 저녁 10시까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요. 요 구로 페스티벌에 예, 여기 오세요. 여기 개봉 1동이구나 여기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개봉 3동 먹거리 장터 개봉 3동 옛날 통닭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예, 얼굴을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이렇게 다 돼 있죠. 여기 김치전도 있고 이랬네요. 예, 통닭. 여기는 개봉 3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로 5동 주민자치위원회네요. 저기 허락 받았습니다. 저 본부에서. 요 김치전 이렇게 다 돼 있고 김치전은 5,000원. 홍어무침 1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뭐라 그래야 되죠? 아, 북구미. 예, 북구미. 예, 허락 받았습니다. 예. 북구미 3개에 5,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북미산. 사실 북구미 이거는 강원도 쪽에 많이 먹는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저도 구로 5동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요 자체가 요 떡볶이, 오뎅 이런 식으로 요 맛있게 이렇게 돼 있는. 예, 수궁동. 수궁동입니다. 얼굴은 나오게 안 해드릴게요. 예, 요 김치전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돼 있네요. 김치전은 여기 4,000원짜리였네요. 4,000원. 예,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여기 4,000원. 여기 오늘 10시까지니까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동 주민자치위원회요. 항동. 예. 요 홍합, 요 홍합탕, 홍합 뭐라 그래요? 홍합탕이라고. 예, 홍합탕. 요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건데 여기 홍합탕이 있네요. 오늘 10시까지니까 홍합탕은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 백골뱅이 2만 원. 아, 주문진에서 산지 직송으로 온 거네요. 예, 오징어 스케도 뭐 10,000원 이러니까 오늘 10시까지니까 오셔가지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계좌 이체가 되네요. 문어스케. 문어스케가 이렇게 있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먹거리 장터 개봉 이동 주민 자치위원회 지금 요 민물장어네요. 민물장어. 민물장어 요거는 가격이 지금 2만원 18,000원 이래 되는데, 아 현금은 18,000원, 카드는 카드도 받네요. 여기는 대신 카드가 2만원이고 현금은 18,000원입니다 그냥 요런 거는 그냥 제가 쉽게 이렇게 편해 말씀해 드리는 거고, 요 이게 부추전 같이 보이는데 요거 맛있게 보이네요. 부추전. 여기는 개봉 이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예, 얼굴을 안 나가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묵, 요거는 음료수 생수, 요 묵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아, 제 유튜버예요. 예, 고척 1동 새마을 분여회에서 하시는 거. 아,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거네요.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족발이네. 족발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놨는데, 족발은 지금 가격이 6,000원이네요 여기 6,000원. 예, 6,0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오뎅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맛있어 보이는 요 김치전이에요. 요 김치전은 지금 3,000원입니다 지금 3,000원. 오늘 10시까지니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맛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구로 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먹거리 장터요. 저 구로 페스티벌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 그림자에 좀 가릴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10시까지입니다. 이거 추억의 닭발도 있네요. 뼈 빼지 않은 닭발. 여기 진짜 맛있는 건데, 리어커에서 그냥 씹어먹는 그런 닭발이, 요즘은 자꾸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뼈 없는 닭발만 먹는데, 진짜 맛있는 거는 여기 씹어먹는 겁니다. 요거 뱉어내면서. 예, 여기 구로 이동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구로 페스티벌 장터입니다. 여기인데 최우수상도 뭐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먹거리 장터 심도림동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여기 뭐 다양하게 이렇게 두부 김치 뭐 이렇게 수육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요 자체가. 예, 여기 오늘 10시까지니까요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먹거리 장터 구로 사동 주민위원회에서 하는 소세지 구이,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껍데기 볶음이라 그랬잖아요. 돼지 껍데기 볶음.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오늘 10시까지니까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순대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구로 사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저 구로 5동 살아요, 저는. 저 구로 3동 먹거리 장터, 구로 페스탈 먹거리 장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인삼이네요, 이게. 인삼이에요. 예, 저는 그냥 오징어 튀김 줄 알았더니, 인삼 튀김입니다. 인삼 튀김. 근데 가격은 일단 12개,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한 접시가 만 원으로 열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와서 드시고 힘도 한번 내십시오. 오늘 10시까지입니다. 네네, 말만 잘하시면 한 개 써주세요. 아, 그래요. 하나 서비스 주신답니다. 말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돼지갈비 먹음직스럽네요, 이거.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지금 끌고 있습니다. 여기 만 원 이렇게 파는데, 이거 하나가 만 원 같네요. 그 다음에 전어구이. 전어구이도 일단 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 원에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구로 3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척 2동 먹거리 장터. 근데 이거 홍어무침이네요. 굉장히 네. 먹음직스럽게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자체가. 네. 네.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10시까지니까. 10시까지. 예, 오늘 나오셔서 요 맛있게 한번 드시고 가세요. 홍어무침은 지금 돌아보니까 여기가 처음이에요. 제가 본 중에서는. 아, 지금 처음 오신 여기는. 메론. 예, 메론. 요건 뭐예요? 김치. 두부김치. 아, 예. 여기 두부김치고, 요 메론도 여기 있네요. 메론. 예. 예. 아, 여기, 홍어, 요기 이거는 훈제네요. 네, 훈제 예. 오리구이. 훈제 오리. 여기, 고척 2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장터, 구로 축제, 오류 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건 이름이 뭐예요? 불고기예요, 그냥? 아, 불고기. 예, 예, 불고기네요, 이 자체가. 요, 한 접시에 만 원,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돼지, 볶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저거,
전부 다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좀. 아, 메밀 전병님, 제가 말을 잘못했네. 메밀 전병입니다. 예, 여기 오류 일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지금 자유 총연맹 구로지회에서 하시는 건데, 지금 갈비 구이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까지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맛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은 다 그렇게,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싸지 않고 전부 다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페스티벌 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구로 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예, 음식입니다. 맛있게 지금 이렇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 여기 오셔서 오늘 저녁 10시까지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이런 데서 좋은 음식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낮부터, 한낮부터 사람들이 이래 많이 왔네요. 한낮부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